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프리카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짠! 오늘은 요 제주도 여행 가서 제가 한 마리에 3만원짜리, 아유, 안 하고 구웠어요. 기름 넣고 그냥 튀겼어. 그리고 요거는 김치, 콩나물, 오이, 초장.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엄마줌마TV님 방송 보고 제가 콩자반 생전 처음 만들어 봤어요. 맛있어. 그럴듯해 보여. 그리고 또 요거는 쌈장. 그다음에 요거는, 배춧국, 된장 부추국이. 된장 배춧국? 배추 된장국? 예, 그거 콩나물 넣고 쌀뜨물로 끓여갖고 뿌옇게 끓여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그냥 세 공기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이제 국부터. 아우,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배추가 하나 입에 싹 들어가면, 아우, 진짜 입에서 혀안 쓰는데도 사르르르 녹아요. 네. 진짜 푹 끓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콩자반. 아우, 진짜 처음 만들어봤어요, 콩자반. 만들기, 오늘은 처음이라 제가 좀 국물 좀 있게 간을 좀잘못 받쳤는데,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콩자반 먹어볼게요. 그냥 사 먹는 콩자반 그 맛이야. 사 먹는 콩자반 그 맛이에요. 내가 이걸 왜사 먹었지? 해먹어도 되겠어. 콩만 있으면, 해먹어도 되겠어. 어렵지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하고, 요거 뼈는 또 먹을 거예요. 뼈도 맛있어. 이 살밥 좀 봐. 얼마나 도둑도둑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나고인데 저는 별다르게 소금 뿌리고 그러지 않고요. 그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뭐그 장어 소스 그런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맛있는데? 찍어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장어가 오일리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보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소해. 지금 구웠는데 굉장히 고소해요. 네, 지금 댓글창 잘안 보여요. 네. 저는 그냥 소스 필요 없어. 초고추장에만 찍어 먹으면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살이 되게 두꺼워서. 막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나요? 이 겉에는 지금 바삭바삭하고 속은 속살은 굉장히 촉촉해요. 9593님,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원하다. 아, 전혀 안 들려. 아우, 오마이 갓이네요. 할수 없지, 뭐. 아, 네. 콩자반 저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불렸거든요. 근데 콩자반을 조금 식감 있게 하시려면 한 두세 시간 불리시고 저처럼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시면 전날부터 하시면 돼요. 밥도 달고, 국도 달고, 안하고도 달아. 삼종 세트가
달아요. 그리고 지금 살이 두꺼워서 굉장히 좋아요. 예, 짜잔. 나 다시 보기 남자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일 없으면 남자였는데 제가 방송에서 조금 안 좋고 그러면 지우는데 오늘은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밥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다음에 콩나물도 뭐이 정도는 먹어야 한 입에 먹었다. 아, 콩나물 좀 먹었다 싶죠? 고소해, 고소해. 아, 왜 고소하지? 친구가 가져다 준 통깨를 넣었거든요. 직접 볶아가지고. 다음에도 부탁해. 오이. 시원해요. 아우, 장어가 이게 1kg거든요. 1kg가 넘는 거거든요. 얼마 안 되네. 콩나물을 좀 얹어서 먹어볼게요. 짜잔! 아나고에 제가 소금 간을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살짝 간이 있네요. 그냥 먹어도 전혀 싱겁지 않고 약간 간이 돼 있네. 마르면서 살짝 반건조잖아요. 살짝 짭짤해졌나? 이번에는 그래요. 반건조라 그러나 봐. 이 콩자반을 위에다가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명으로 먹을게요. 콩자반을. 떡먹기 불편하잖아. 아, 진짜 콩자반 진짜 잘 됐다. 제가 어제 이 숟가락이 크다는 거를 어제 처음 알았어. 그냥 크구나. 그 정도였는데 제가 어제 딸기잼 먹어봤잖아요. 딸기잼 요런 그릇에다가 요런 병에다가 반 있었거든. 네 숟가락만에 다 들어가더라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 네번 푸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숟가락이 굉장히 큰가 봐.
아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금방 줄었죠? 나도 어제, 이거 언제 다 먹지? 그랬는데, 네번 먹으니까. 아, 이거 볶음할 때 하는 수저예요? 아닌데. 저는 원래 새 숟가락으로 먹는데, 방송하니까, 이 그릇 새 부딪히는 소리 안 좋다라서 일부러 숟가락 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입이 막 쪼끄맸는데, 적응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막 묻히고 막, 지금도 묻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더 했어. 지금은 많이 요령이 생겼어요. 네. 모나코 9593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9593님,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함께요. 차! 그리고 이 안하고는 버릴 게 없어. 여러분들 이거 뼈 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고소해. 나 뼈도 먹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7번님, 나밥안 나눠 먹는 거 몰라? 저는 배불릴 때까지는 절대 밥안 줘요. 이거, 9593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과자 같아. 뼈를, 그래서, 제가 오래 구웠잖아요. 제가 조금, 얘는 조금 좀덜 구워졌는데,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그, 장어집 가면 뼈 튀김 주잖아. 그거 같아요. 이건 조금 덜 구워져가지고 먹기가 조금 불편해. 네, 오이도 상큼하죠. 조금 덜 익었어. 덜 익은 거라기보다 조금 더 노릇했으면 더 바삭바삭했을 것 같다. 맞아요. 아우, 시원하다. 굉장히 고소해요. 아까워서. 아우, 양념이 너무 아까워서 긁어 먹어야 돼. 아, 만두라면 맛있죠, 그쵸? 짜잔!
진짜 고소하고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살짝 기름기 맛이 나면서 고소 오이 그래요. 오이 하나 먹을게요. 망가뜨려요. 맞아요. 그 저는 안 하고 일부러 큰거 골랐어. 작은 거안 먹고. 짜자자자잔. 김치도 하나 먹을게요. 네. 아니, 뭐, 오늘 술안 드신다더니. 이게 조각은 두 조각이지만 이게 굉장히 살이 많아가지고 양이 꽤 되네요. 콩자반이 출세했어요. 근데 콩자반이 진짜 처음 해봤는데 이제 자주 해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응삼 오빠도 좋아해. 아, 지스커님 오늘 술안 드신다고 약속했다며요. 루머야? 아니야. 진짠데? 근데 이거 술안주로 먹으면 대박이겠어, 대박. 아니, 그럼 물미님이 오늘 술안 드신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내 머리 쪽. 내 머리 쪽인데도 살밥이 되게 많아요. 맞아. 꼴따구살.
뼈 뱉는 거 가리고 하라고? 죄송해요. I'm sorry. 네. 가리고 뱉을게요. 죄송해요. 네. 아우, 진짜. 아우, 맛있다. 죄송해요. 재벌은 난못 준다고 가리고 먹으려니까 잘안 되네요. 예. 근데 문상을 아, 문상. 여기까지 빨리 먹었어요. 네. 마포쌈님, 빨리 먹었어요. 그래서. 아, 꿈님 말이 맞아요. 제가 가릴 손이 좀 부족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일부러 밥을 이거 좀 빨리 먹었어. 왜냐면 국물 아깝잖아. 말아 먹으려고 제가 밥을 많이 아꼈어요. 배춧국이 얼마나 시원한지. 오늘은 그냥, 그렇지. 가릴 손보다 입이 더 빨라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고 먹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장갑 끼는 거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저 집밥 먹는 건데, 집에서 먹을 때 장갑 끼고 안 먹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그냥, 집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I'm sorry. 아. 국이 막 달아 달아 달아. 진짜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진짜 국이 오이 이거 한여름에 쌀때 먹으면 이 맛이 안 나. 비싸서 이거 맛이 나. 네. 손을 잘 씻어. 식사하셨어요? 네. 네, 김장은 맨손으로 하면 좋은데, 아우. 손이 화끈화끈 거려서 맨손으로 못해. 저도 맨손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 저는 그 할머님들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에서 보면 김장 맨손으로 손에 묻혀서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저 정도 손이 단련되려면 얼마나 노력 진짜 일을 많이 하셨을까 막 그렇죠. 손도 시렵고 손이 애리잖아요. 화끈화끈 거리는 게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 이 매워가지고 손이. 오이하고만 먹어도 맛있다.
그러니까 그 손이 얼마나 단련이 되셨겠어. 저 옛날에 그게 뭐지? 청양고추를 우리 부녀회 활동할 때 청양고추를 제가 진짜 이만큼을 다졌어요. 비닐장갑 끼고 했는데도 손이 애려가지고 한 이틀을 고생해서 손이 대리굿 맨님이 막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어가지고. 베리굿 맨님 반가워요. 웰컴 투 봉인의 월드. 아니, 그냥 김치는 장갑 끼고 하세요. 매워요. 빨개지는 거는 없어져. 이제 손이 너무 괴로워.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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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화상 입은 거 마냥 후끈거려가지고. 어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팔짝 뛸 정도로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 우유? 아, 그래요? 난 그래서 얼음을 막 손에 쥐고 있었어. 근데 막 진짜 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손을 팔짝팔짝팔짝팔짝 뛰고 다녀서 너무 아파가지고. 얼음 소용없었어요. 우유가 맞는 거야? 아우, 좋은 거 배웠다. 아우, 잘 먹었다. 짜잔. 짜잔. 아우, 진짜 맛있네요. 네.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짠!